청년님들, 총회 납세 대책위원장 서강성 목사입니다. 우리 저 전원 풍경을 하고 열을 내가지고 제가 쫄았습니다. 모든 보고가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목회자 납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기 목사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조계자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정부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17개 광역 시도에서 잘 저지를 해서 종교인 과세로 입법화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 매뉴얼 초안을 보면 아직도 종교 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했습니다. 지금의 시행령과 시행 매뉴얼에 의하면 세무 당국이 교회 재정을 열람하고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지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 분리의 원칙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기재부 조세 당국자와 그리고 기재위원장 또 기재위원들을 다 만나서 설득하고 조율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 타종교에서는 무조건 찬성한다고 그렇게 언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가르쳐서 그분들도 지금 긴장해서 함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 계신 총대 목사님께서도 몇 가지 지금 교계의 주장이 있는데, 첫째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이중과세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분 공감하지만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이미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사례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납부를 할 테니까 종교인 과세를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미 입법화가 되어서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단서를 달아놓고 종교인의 순수 소득만 세금을 내도록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수활동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기업 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과세입니다. 근데 현재 시행령을 보면은 지금 목회 활동비를 비롯해서 도서비까지 지금 과세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방향은 세무 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세무조사하지 않거나 사찰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불순세력이 와서 목사님과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책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원정부고 하나는 사례비만 지출하는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종교인 과세의 유예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진표 장로님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조배숙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25명이 유예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고 할 때는 종교인 과세, 그러니까 순수한 소득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목표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삭제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세무당국에서 우리 그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저희가 온몸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걸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납세 대책위원회 서기 전준환 목사입니다. 우리 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원서인데 과세 2년 시행 후에 국회에 건의하되 납세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며 정부와 한국교회와 소통하도록 본 이원회를 존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하고요. 저희들은 재정청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목사님께서 참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모이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소목사님이 모든 경비를 다 지출하셨어요.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맡아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재정청원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존치하는 것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는 받고 계속 조치 청구는 이모리. 허락이십니까? 허락이요. 사람에 있어서 말씀드렸는가 장부를 정해서라는 것은 복지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이기 때문에 종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수입까지 지금 원장부가 따로 있고 복지교육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원의 사람에게만 그걸 해서 만에 하나 혹시 세무서에서 나오더라도 그 부분만 보여주면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세금을 내면 개척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근로장려세제 내지는 자녀장려세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 과세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김진표 장로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될 겁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은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리비가 월 230만 원 이하는 이제 그분들을 근로 장려 세제를 주는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됩니까? 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